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집착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는 걸 너무 싫어하시고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뭐 장기 지면 잠을 못 자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좀 편하게 좀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럼 장기를 못 듭니다. 면포해주고 저도 뭐 지는 게 그다한데 지는 거 화나서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아 장기를 못 두죠. 편안하게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만 인중 정보해볼까요? 이러면 이제 두칸 넘어가지고 산길 안자리로 넘어가지고 먹으면 먹을 때 그때 중복. 방송도 보시고 그러기 낫죠. 일단은 이게 차 걸고 차 들어가라고 하고 상 달라고 하면 이거 때린다는 얘기인가? 일단은 상 달라고 가봅시다. 일단 물어보자. 먹어보네. 먹지. 상이 여기 뜨고 싶어서 그런 거 같다. 일단은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를 먼저 달라고 해볼게요. 졸 달라고 하고 상이 여기 뜨고 싶어서. 아니야? 그냥 올라오셨네. 뭐별게 없죠?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상 뜨는 길을 좀 막을까요? 상이 뜨겠다는 거좀 막읍시다. 이 차가 나가죠 이제. 굳이 뭐 묶어놓겠다고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돌진하겠다. 지금도 당장 못 드니깐요. 찾기로 확보하고. 오, 저렇게 두시나? 이러면은 이 병을 하나 먹죠. 없는 살림에. 나가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 먹고 돌진이니까 병을 먹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두. 이병 먹는 수가 좀 좋아 보입니다. 끓기 때문에 차가 이게 여기 치고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병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살을 받든가 뭔가 떠야 되면 이게 먹고 들어가 버리니까. 먹고 들어가면 그냥 져버리거든요, 잠기. 포 있으니까 그냥 맞들이면 지니까. 응? 이게 급한 게 아닌데. 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저쪽 그냥. 이거 먹으면서 통이거든요? 응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포가 말을 못 칩니다. 차가 살을 때리고 왜 통을 하면 돼? 여기 때리고 통이거든요? 포장, 차장, 양수 김장이라가지고 무조건 뭔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쓸면서 또이포 장군 죽죠? 구워 돌리면 면포를 먹어도 되고, 그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병한 마리 살리려고 하다가 이게 뭐죠? 자, 근데 이거 먹어도 되겠다. 이거 먹을 필요 없이 이거 먹어도 되겠네. 어차피 포장이라. 이걸 먹자. 이거 먹는 게 낫네. 그리고 또 먹으면 되죠. 양포 다 먹으면 되잖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뭐, 양포 다 먹고. 많이 먹었네요. 울가 사모님 어서오세요. 차가 가가지고 이마를 노리는 것도 좋죠? 이걸 쳐도 됩니다, 지금. 치면 상으로 먹으면 상이 뜨면 장군이 차 죽죠. 이것도 먹어볼까요? 마잡으러 가도, 이거 먹어보자. 뭐 이런 거잘 먹죠, 또. 먹으면 상이 뜨면 장군이 차가 죽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도 못 먹습니다, 이거. 나중에 장군 나오기 때문에 상이 뜨겠다는 건데, 마가 뜨면서 사도 노려주고 이러면은 마무리가 나올 것 같네요. 마 뜹시다. 마 떠가지고 마가 뭐 이렇게 가서 이상 노릴 수도 있고, 양자가 들이대가지고 이마를 노릴 수도 있고요. 워낙 굵게 많네요. 살을 레딩으로 또 뭔지 모르겠네. 살을 왜 내렸을까요? 마달러 가보자. 말해라. 양자로 마못 보겠다. 마피아 배포가 상 때리고. 잘 넣었어. 이마대 이마대고. 차를 빨리 뽀올려볼까요? 좀 다른 것도 볼까? 별장포에 넣어볼까요? 삐딱꿍. 이 포질은 중포가 굉장히 위험받는 포질이라가지고 좀 선호를 안 한다면 안 하지만은 한번더 볼게요. 이 차가 나오셨네. 상진출하고 뭐 마가 견마차가 오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거는 이 차가 나온 거로 좀이 포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찾길 열어버리고 이러면 좀 망했죠? 초에서. 초에서 많이 망한 것 같은데요? 사 받아주고. 풀렸죠, 이게, 장기가? 침투 합시다. 차가 걸려가 뭔가 응수를 해라. 그런 얘기고요. 여기를 잡을게요. 아마 뭐, 이포 넘기려고 하시는 거겠죠? 양들 달라고 가보겠습니다.
당으로 양득을 치겠소. 올림의 차가 상대리니까. 이게 얘가 갈 길이었거든요. 어차피 차가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거 먹는 게 아니고 여기 때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먹으면 이거 올려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먹어서 도도 되긴 하겠다. 먹어볼까요? 먹으면 이거 올린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도 볼까요? 먹어볼까? 좀 다른 수를 선택해볼까요? 네? 양덕을 그냥 죽어두시는 거. 죽어 뭐 여기를 배치를 하시겠다 이런 거네요. 상대방 의도는 빨리 여기 가가지고 공격. 먹어라. 차가 이렇게 오면 또 이렇게 또 때려볼게. 다못 보자 그냥. 몰라. 지금 뭐 마가 빠지고 이런 게 아니죠. 돌진하니까. 포로 그냥 넘겨볼까요? 가뿐한 게. 네, 포 그냥 넘겨봅시다. 아니 먹는데. 먹는데? 뭐 망했죠 그냥? 상장인 거못 보신 것 같다. 먹으면 아마 이분은 이렇게 받았을 때 빠지면은 차가 죽지 않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상장을 못 보신 것 같네요. 어차피 뜨면 상장이라 가지고 이게 뭐 상장이 나오니까 이거라도 드시면 되는데 뭐 점수 차이 워낙 많이 나니까. 11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졌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아, 이게 안 되네요. 이런 것도 봤는데, 이거 먹으면, 콩을 못 먹으니까, 사로 먹었을 때, 아, 되네, 되네. 근데 차포타 되네요. 차포타 하면은, 먹었을 때, 포장을 부르면, 차로 받았을 때, 외통수네요. 외통수 되네. 콩이 올라가면은 이게 먹는 거고. 아, 되는 수네요. 차포타 되는 수네요. 자, 집 맞추 책 결과 봅시다. 연변파우님. 이번 프로 사모님일 텐데, 마지막 듣고 갈게요. 중국 프로 사모님을 알고 있는데. 비상진출? 막까지 나가봅시다. 여드로 합주를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이러면 이제 차가 일단 나가고. 뭐 미시겠다, 이런 건가? 주 때려보고 가, 그냥. 주 패보자. 못 볼게요. 막아놔서 달러 가겠습니다. 저렇게 차가 일단 빠져볼게요. 올려보고 맞드는 것도 좀 막아주고. 이거는 요렇게 두면 되지 않나요? 마가 치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응수해주고 다시 아마 여기 아니야? 상으로 친다는 얘기인데 그냥 마가 먼저 뜰게요. 마장 불은 듣고 때린다 그런 건가? 여기 치는 것도 있네. 잠깐 보고 있습니다. 마가 뭐 여기 치면서 먹으면 여기 친다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일단은 변으로 합전해 가지고 여기를 먼저 갈게요. 지금 여기 때린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때려 가지고 이러면은 지금 상 나가려고 한 거거든요. 이거 이제 먹으면서 차가 먼저 걸리니까 변으로 앞지르고 상 나가면 차가 걸리니까 차가 이탈할 때 그때 뭔가 좀 다른 걸둘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도 먼저 잡읍시다. 먹으면 막으니까 이것도 선수거든요. 이것도 응수를 보고 밀겠죠. 그때 상에 나가자. 네나 물어보고 차 걸리니까 차가 여기를 갈것 같습니다. 이거 때리면은 면포 걸리니까 차 걸렸으니까, 뭐, 대차를 하면 대차라고 하는데, 마가 또 때리면서 이 포거니까요. 그렇게 두진 않을 것 같고, 아마 여기 갈 확률이 아주 높겠죠? 아마도. 그때 이제 마가 뜨면은 포가 걸리니까 병으로 맞고, 마장을 부르면은 포를 넘겨버리나요? 요거를 좀 술길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두실지 보고 술길 한번 해보죠. 그렇죠. 저렇게 두면은 이거를 밀어서 죽이고 싶거든요? 조를 밀어서 죽이고, 마가 이걸 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밀면은, 병으로 먹으면 이걸 먹고 말을 달라고 해도 되고, 밀었을 때 포로 치면 막아 먹으면서 둬도 될것 같고요. 갖다 죽이자. 승부를 봅시다. 갖다 죽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이면서 막아 이거 때리고 포를 걸죠. 승부를 봅시다. 안 먹으면은 이렇게 먹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먹고 막아 먹으면 이거 먹으면서 이렇게 뭐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먹고 난 뒤에
여길 또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분 입장에서는 이게 마장을 부르면 말아먹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요. 마장 부르고 먹었을 때 상으로 치고 이게 지금 안 됩니다. 마장 부르고 말아먹 보기 때문에 저 이거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만 봐도 그때 일단 치하면서 포로 달러 가자. 아마 포를 넘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마포대하자고 그죠? 이렇게 둘 것 같고 지금은 이걸 또 때린 수가 있어가 이걸 좀 안 먹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하이 먹고 나는데 좀 뒤수가 없네. 먹고 나면은 포가 먹었을 때 상이 좀 선수 끌리고 좀 뒤수가 없네요. 그래도 뭐 안 먹을 수가 없죠. 일단은 먹고 생각하자. 먹고 이거를 밀면은 들어가고 앞조라면 취하고 아 이거 상이 좀 죽나? 아 이거 뒤로 빼기도 좀 무섭고 아 이게 좀 별로네요. 빼려면 일로 빼야 되네. 일로로 빼면은 상으로 또 때리니까 에이 이게 뒷맛이 안 좋네요. 선수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상이 어디 때릴 때도 없고 뒷수가 별로 안 좋네요. 뒷수 별로 제가 좀 원하던 그림이 아니네요. 점수는 조금 벌었는데 0.5점 벌었나? 아 그냥 먹어버리시네요. 먹자. 안 먹을 수가 없다. 먹었으니 먹어야지. 또 상이 나온다 이런 건가요? 사로 받겠습니다. 상이 또 뜬 거라 뭐 조를 달라고 오는 뭐 그런 아니네. 차가 여기 먼저 잡을게. 상대 차가 온다는 거니까. 줄차 가요, 줄차. 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갖다 밀어 넣어야죠. 다 먹어보여. 상대가 상이 먼저 좀 뜨면서 차가 못 나오게 했어야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차가 이게 나가가지고 공격하는 걸 좀 생각을 못 하시겠어요. 지금 뭔가 희생되죠? 자, 가볼게요. 이 장구를 부르면은 내려가면 지니까 돌아버리나? 귀장구를 일단 불러야 될 거거든요. 일단 장구를 보겠습니다. 마가 뜨면서 뜨면은 그냥 지겠네, 장기. 포장을 먼저 부를 수도 있고요.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차가 올라가도 되겠네. 어느 게 빨라? 아, 차가 올라가면 돼야 하나요? 포장이 좋네요. 마 빠지면 여기 통이라 가지고 포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마가 빠지면 여기 통이기 때문에 공이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먹으면 다음에 여기 통이라 가지고 다음에 또 여기 통이죠. 말을 빼면 또 사 때리고 올라가는 거고요. 살을 받으면 말을 먹고 가는 거고요. 살을 먹고 장고 부르면 뭐 살을 받겠죠. 좀 더 볼게요. 살을 받으면 마가 있어가지고 별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명포차 그리는 게 지금 여기 지금 통이죠. 더 먹고 어차피 살을 먹고 들어가도 궁이 중앙으로 돌겠죠. 이제 마가 뜬다는 얘기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포를 넘겨가지고요 마가 살을 지켜주고 차가 좀 지켜주면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좀 지켜주면서 상도 좀 못 나오게 하는 거고요. 이제 마가 치면 마로 먹으면 되니까 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장구를 부르고요. 또 장구 불러놓고 치하면은 먹고 먹었을 때 상이 나와서 방비가 되나? 마같이 마로 먹으면 되니까 별거 없고 상 나갈게요. 아니 못 나가는구나. 아 지금 여기 가려고 한다. 지금 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기를 일로 보고 있고 지금 난리도 아니다 이거. 여기 가가지고 지금 여기 가가지고 지금 뭐 차가 사 때리고 상으로 차 오려고 막 그런 거 지금 주려고 하죠. 대회했으면 지금 난리 났죠. 남았습니다. 나 포 샀다 가죠. 먹으면 양차로 치고 들어가면서 외통이 나가지고 안 먹으면 이거 먹고 들어가니까 마가 먹이 치면 마로 먹으면 되니까 그것도 별거 없고요. 차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앞장 부르면 뭐지 마무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뭐 상을 먹어도 될 것 같고 상 먹어볼까? 상 먹고 뒤로 빠져가지고 뭐 이거 노릴 수도 있으니까 상 먹어볼까요?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아, 대차를 해야 되나? 아, 대차도 하기 싫은데. 아니, 앞만 봐도 대차는 아닌 것 같다. 하지 말자. 앞장부른다 이런 얘기신가? 차가워 봅시다. 여기 못 오니까 산길이라 가지고 나가 좀 나가야 되겠네. 결국에 뭔가 하려면 내 포는 게 와도 되죠. 지금 여기 못 오고 마가 양쪽 쳐버릴까? 에이 몰라 먹어. 먹으면 앞장 부르고 사 받으면 장군의 사드리고 하면서 통하거든요. 이게 먹으면은 이거를 먹는 게 아니고 아 차장을 부릅니다. 그러면 사를 받을 때이 차장을 부르고 저쪽에 되면 사로밖에 못 받고 이 차장 부르면서 차가 사드리고 들어가거든요. 사로밖에 못 받죠? 뭐 차로 받지는 않을 거고 설마. 어차피 먹고 장군이니까 혼신의 술기요. 이거는 뭐 이렇게 가면 얘이 밑에 장군이라 가지고 이거 뭐 술기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돌면은 옆구리 있게 장군 외청이라 가지고요 못 올라가니까 그냥 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